1845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직접 오두막을 짓고 계절에 따른 호수와 숲의 변화를 관찰하며 진정 가치 있는 인생과 진리에 관해 사색한 책. 월드는 그의 자아 여행 기행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2년 2개월 2일 동안 그곳에서 살았지만 사계절로 압축하여 이른 봄에서 시작하여 다음 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사회생활만을 유지하면서 자연 속에서 어떻게 우주와 신과의 합의를 이루고 진리를 추구했는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아름다운 이미지, 유려한 문체뿐 아니라 정신적 황무지에 사는 현대인들의 영혼 지침서로서 월드는 한 번도 소위 말하는 문학도의 필독서, 정전에서 대외되는 일은 없지만 요즘 문학과 환경과의 연계가 대두되며 더욱 부상되는 작품이다.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에 대한 답을 소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나는 주도면밀하게 살고 싶었다. 군더더기를 다 떼어낸 삶의 정수만을 대면하고 삶이 가르쳐주는 바를 배우고 죽을 때가 되어 내가 진정으로 살았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싶어 나는 숲으로 들어갔다. 월든에서 그는 삶의 골수까지 빨아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영혼적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든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소로의 모범 답안이다.